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거칠어지자 검찰도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당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서류를 확보해서 정말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도 분석 중입니다.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북송 어민 관련 서류는 두 가지. 직접 쓴 보호신청서와 가족관계와 경력 등이 적힌 자기소개서입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보호신청서에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남한에서 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그동안 전 정부 인사들이 어민은 귀순 의사를 안 밝혔고 귀순 의향서엔 진정성이 없었다고 한 주장과 배치됩니다.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목선 내 범죄 혈흔 여부를 놓고도 엇갈린 진술이 나왔습니다. 전 정부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해 배에 혈흔이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현장 검역관은 혈흔이 없었다고 증언한 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탈북 어민 합동조사 중 갑자기 청와대에서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검찰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팀은 북한군 통신감청, SI를 수집하는 첩보 부대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군 정보망에 보고된 당시 첩보 내용과 이후 삭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